지구촌 인류 미래 대계시록 첫째, 너희의 가장 큰 적은 인류인이라. 두 번째, 문화와 문명 그리고 첨단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류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몸이 자연스럽게 향하게 된다. 너희들의 고향이 어디인지는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신전 큰 돌 문화 피라미드가 알려주고 있느니라. 동방에도 서방에도 성경이 방향을 알려준 것이다. 동방의 성경 천부경이고 서방의 성경은 기독교의 창세기에 있느니라. 그래도 모르면 너희가 말하는 언어의 어머니를 찾아 올라가 보면 인류의 고향은 거기에 있을지니라. 세 번째, 미래는 여자의 세계이다. 모계 사이로 다시 돌아가서 안정감을 누리리라. 또한 모든 소년들이 아버지로 왔었던 과거와 달리 미래의 소년은 위대한 어머니로 올 것이다. 네 번째, 인류는 어머니를 찾아가려 하면 그 무리는 점점 눈덩이처럼 온 지구촌을 뭉치게 할 것이다. 그 어머니는 인류의 자궁이며 모든 종교와 문명, 언어를 포용해 안아둘 것이다. 다섯 번째, 중국은 바람에 빠지는 풍선처럼 초라한 부족으로 존재 자체가 미미해질 것이다. 그리고 미국은 그 중심으로 한 서구 과학 문명은 인간적인 한계를 맞이하게 되며 더 이상의 인류에게 행복을 부여할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한다. 여섯 번째, 현재의 세계적인 종교, 즉 가톨릭, 기독교, 불교, 유대교, 이슬람교, 힌두교 등의 모든 종교도 결국 그 어머니를 찾아 돌아가게 된다. 일곱 번째, 인류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이미 4,500년 전 예언된 강가에서 동물을 기르고 물고기를 잡으며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지어 백성을 먹여 살리는 자가 지구촌의 대촌장이니라.